기억나는 건지 너무 맛있었다. 막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저희 어렸을 때 최고의 음식, 저한테 최고의 음식은 지금 콘도기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. 소세지 꽂아서 밀가루 덮어서 튀기는 거. 아, 이렇게 말아서 꽂아서. 그때는 그걸 핫도그라고 그랬어요. 그거를 일반적으로 안 팔고 어디서 팔냐면 꼭 휴게소에서만 팔았어요. 이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아버님이 출장을 갔다 오시는데 뭘 사오냐에 따라서 아 서울 갔다 오셨구나, 대전 갔다 오셨구나. 진짜로. 부산 휴게소에는 콘도그를 팔아요, 핫도그를. 그다음에 천안 상거리 휴게소에서는 햄버거를 팔아. 그러니까 아버지가 햄버거를 한 열 몇 개를 사오면 서울 갔다 오신 거고. 옥산 휴게소 갔다 오면 대전 갔다 오신 거야. 꽤 비상하지. 아버님 뭐 사오셨나고, 아 서울 갔다 오셨구나. 아 대전 갔다 오셨구나. 이게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음식에 좀 뭐랄까 약간 유별난 게 생기게 아버님도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햄버거를 한 번 가시면 휴게소에서 막 열 개 막 이렇게 사서 보세요. 그러면 그걸 냉동실에 얼려요. 그리고 니네가 따서 먹어.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나는 그냥 해서 그거를 프라이팬에 햄버거 통째로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먹는데 그게 녹겠냐고. 빵 사이에 패티. 예.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꺼내서 일단 녹여요. 그다음에 분해를 해. 그래서 칼칼 해서 패티 꺼내고 그다음에 케첩 닦아내고 다 해서 빵대로 굽고 버터 발라서 굽고 양배추나 이런 거는 다시 발라내고 양배추 있는 거 썰든지 해서 다시 조합을 해. 그런데 그 밖에 나가면 버섯 재배할 생각하고 그러니까. 집에 오면 핫도그 굽고. 대단하죠. 근데 이게 그때 약간 깨우친 게 뭐냐면 그게 권력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군 거를 누나들도 한번 맛을 보면 그 햄버거가 냉동실에 있는 동안은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그것이 권력이잖아. 누나들이 나 때리거나 그러면 내가 안 해줘요. 이거. 아 권력자가 됐구나. 제가 챔피언이면 공격 5년대까지 맞았어요. 이거 너무 분위기가 신기한 게 이렇게 어릴 때는 보통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. 불도 있고 칼도 있고 하니까 나와라 이러는데 부모님이 별로 아니, 그런 거 같아요. 왜냐면 부모님들 대택을 보시니까. 내가 들어가서 배워야 맛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